자, 전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맥이 못 받아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가드려. 손흥민 좋아요. 공격 줄었습니다. 손흥민 권창훈 왼쪽에 손흥민. 손흥민 됐어요. 손흥민 손흥민. 자, 공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해결하는 손흥민입니다. 김문환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아, 김문환 위험해요. 왼쪽에서 레바논 공격 이어갑니다. 하이달 모하메드 하이달. 볼 중에 나와야 돼. 볼 중에 나와야 돼요. 하이달 플러스 헤딩. 앞쪽에서 헤딩. 자,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서 있어야 돼요. 돌아서면 슛. 자, 들어가는군요. 이제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뺏겼고요. 지금은 우리 실수로 골을 먹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성이 뭐 깔끔한 클리어로 아직 못해 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김영건이 지금 끝까지 골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했었지만 김순규의 골문에 또 들어가고 마네요. 다시 뒤로 정우영. 아, 좋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손흥민 됐어요. 손흥민 슛 보여줬는데 아 여기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지금은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봤으면 각도마다 또 다를 텐데 아 레바논의 3번 마에르 사브라 선수가 속도가 좀 죽었네요. 네. 손흥민, 송민규, 홍철 이 라인이 지금 잘 살아나고 있으니까 손흥민의 재치는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 마에르 사브라가 걷어냈는데요. 지금 박스 안에서 레바논 선수 한 명이 또 쓰러져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왼쪽 측면. 아, 또다시 레바논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웠습니다.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 많이 맞는 경우가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크로스에 맞은 선수들이 자꾸만 쓰러집니다. 손흥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정우영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선수가 또 쓰러졌습니다. 지금 아, 물론 정말로 충돌이 있어서 정말 아팠었음. 마지막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박지수 찔러줬습니다. 들어갔어요. 손흥민 공 높게 왼발 슈팅. 자, 손흥민이 또 본인의 장기 또 하이달 왼발로 찔러줬는데요. 잘 걸렀습니다. 정우영. 자, 정우영 좋아요. 파란박 좋습니다. 황희조 가요. 정우영 찔러줍니다. 황희조 못받았습니다. 황희조 가야죠. 황희조 오른발 슈팅. 세컨볼. 끝까지. 네. 정우영의 패스도 정확했고요. 자, 안으로 치면서 본인의 장기인 반대쪽 보면서 슈팅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손흥민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됐어요. 송민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송민규에 있었는데 자, 잘 올라왔죠? 자, 좋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아, 송민규의 머리를 맞고 나니 공격까지 올라가는 과정. 아, 지금 손흥민이 코너킥 장면이 나오는데 송민규의 헤더 또 레바논 선수의 몸을 맞고 들어가는 아 이것도 같이 경쟁해주고 경합해준 거. 네. 또 김영원 선수를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정우영 크로스 낮게 올렸습니다. 황희조 됐어요. 왼쪽 권창훈 왼쪽에 손흥민 됐어요. 손흥민 막아냅니다. 다르게 좋습니다. 권창훈 거쳐서 중앙에서 자, 손흥민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흥민 프리 중 뭐하는 거죠 지금. 주심 한치 풀지 않는군요. 갑니다. 김영권. 자, 전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맥이 못 받아냈습니다. 손흥민 가야 돼요. 손흥민 가드려. 손흥민 좋아요. 공격 줄었습니다. 손흥민 사기 삐었어요. 오른쪽 열어줬어요. 남팅 제쳐놓고 남팅 주심 또 책임지고 한번 끝까지 가져오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A매치 오랜만에 손흥민의 골. 8분 응선 넘었습니다. 페널티킥. 손흥민 슛! 골! 손흥민! 역전골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주장의 분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손흥민 또 지금도 본인이 다 만들어서 골까지 우리 대표팀의 역전골까지 손흥민이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이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세리머니 대표팀 어디 있는 거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바라 원했던 그 모습. 아, 손흥민 페널티킥 침착하게 아 골키퍼 왼쪽으로 강하게 밀어 넣습니다.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강했고 또 낮고 빠르게 아주 골문 구석으로 잘 노렸죠. 자신의 이미지 26
91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A매치 27호 골. 뭐 작년에 스리랑카전 골 이후로 오랜만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2차 예선을 통해서 모든 거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팀의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본인이 확실하게 그냥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는 쪽은 무더운데도 관중들이 열심히 응원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의 또 페널티 킥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이 남태희에게 만들어줬던 기회, 남태희가 얻어낸 페널티 킥, 다시 손흥민.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해결하는 또 역전골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이 세리머니를 우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헤딩. 자, 지금 정우영 좋아요. 잘 걷었습니다. 자 역습당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요. 대한민국.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오른쪽 자유형 됐습니다. 이용이 뛵니다. 이용 공 잡았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면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발 낮게 깔아줍니다. 지금 정우영이 외주 슈팅을 한번 때렸는데 네. 아, 땅볼로 좀 더 가는 상황에서 권창훈이 골대까지 가면서 조금 더 아쉽게 발끝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아, 정우영이 직접 자신 있게 때려봤는데 이게 또 권창훈에게 갔습니다. 권창훈이 조금만 빨리 발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전술적으로도 이제 프리롤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왼쪽 측면 홍철 크로스. 수비 걷어냅니다. 지금 홍철 공격적으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크로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왜냐하면 레바논 선수들이 지금 수비 라인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간적으로 볼을 좀 더 띄어서 크로스를 올려줍.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손흥민에게. 손흥민 여유 있죠? 네, 잘 지켜냅니다. 정우영 찍어서 뒷공간 또 잘 들어왔어요. 홍철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좋은 찬스 정우영과 홍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한 세 차례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우영이 기가 막히게 넣어줬어요. 두 선수 정말 발 사이에 블루투스가 연결된 것처럼 정우영이 주면 홍철이 제대로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홍철 선수가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 빼서 냈는데요. 이번엔 반칙입니다.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정우영 선수가 또 잘 조율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원 홀딩 미드필더로서 지금 모든 포지션에서 중간에서 사이에 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플레이. 손준호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지만 수비 능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손흥민 아웃코너트 해줍니다.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압박 이어가는데요. 황희찬 끝까지 붙어줬습니다. 자, 송민규 대신 또 황희찬이 들어왔어요. 또 황희찬의 능력, 또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골 결정력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거의 지금 발목 힘으로만 써서 가는 건데 네. 정말 기가 막히게 가네요. 자, 들어갑니다. 남태희, 이제 들어갑니다. 황희조 남태희 손흥민 자, 오른쪽 측면 몇 점 손준호 가요. 손준호 슈팅!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손준호가 또 후반 투입돼서 슈팅까지 한번 가져와 보는데 아쉽게도 상대 골키퍼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손준호에게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낮게 깔아찼던 슈팅 매드 깔리고 골키퍼가 다리를 지키고 있는 홍철.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제골을 아쉽게 주기는 했습니다만 후반전 남태희의 교체 투입과 함께 동점골, 역전골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또 2대1로 1대0으로 지고 있다는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최종 연대전에 가서 좀 더 좋은 모습, 부족했던 거 채우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극대화시켜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H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흥민의 골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에 지금 에릭센을 조금 더 에릭센이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전 경기에 지금 심장에 대한 질환이 있어서 좀 더 아픔이 있었거든요. 예.
같은 팀 동료로서 같은 팀 동료에서로서 좀 더 그 선수에게 리스펙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득점은 못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방 공격이 풀어졌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원이형 조원이 해설위원과 함께했고 저는 캐스터 남현중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양종합운동장입니다. 안녕.